드디어 추위가 한 걸음 물러난 듯합니다. 아침부터 볼에 닿는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는데요. 오늘 광주가 영하 2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게 출발했고 낮 기온 9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온화한 겨울 날씨 예상되는데요.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만큼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다시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모레 일요일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 추위와 함께 눈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침에 서해안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오후에는 광주와 전남 내륙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곳곳에 내린 눈이 얼어 있는 만큼 기상정보 참고해주시고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구름이 꽤 많이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 흐름은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유지하겠고요.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대기 건조한 상태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가 0도로 올라서 있고 영광이 영하 3.5도, 담양은 영하 4.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 장성과 담양 8도, 화수는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가 7도, 강진이 9도, 장흥이 10도까지 오르겠고요. 곡성과 구례 9도, 보성도 9도로 어제보다 대부분적 1도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전 해상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 물결이 낮게 일겠습니다. 하지만 모레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도 높아지기 시작하겠습니다. 당분간 강력한 한파 걱정은 없는데요. 날이 오락가락한 만큼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